네, 안녕하세요. 범퍼웨트 조절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 버프 스위터 커뮤니티 버전으로 인트루더에 대한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프로 버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는 커뮤니티 버전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버프 스위터를 할 때 제가 설명을 했던 이런 타겟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진단할 것을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에서는 항상 리스판스 값들 체크하고 그 다음에 타임스코프 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이 범위 있는 것들만 진단하고 싶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있던 영상들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대상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임의적으로 어떤 패스워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요 아이디 값하고 패스워드 값에 무작위로 어떤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 파일 공격 아니면 브루트포스 공격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인터셉트를 잡으시고요. 로그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래쪽에 잡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저희들의 인트루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루더는 보통 이제 퍼징 기법 형태처럼 어떤 우리가 어떤 입력과 검증을 하는 그런 입력과 검증을 하는 그런 변수들을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그 값에다가 무작위로 가지고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분석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 분석의 하나인 것이죠. 취약점 자동화 분석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에서는 스캐너 기능이기 때문에 그 스캐너 기능을 통해 가지고 또 진단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입력값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정할 때는 인트루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클리어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값을 두 개를 넣을 거죠. 그래서 add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add를 시키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값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두 개를 이제 크로스로 체크한다면 클러스터 범프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범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 페이로드 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두 개를 입력하기 때문에 페이로드 셋은 두 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뮤니티 버전, 커뮤니티 버전에서 그 인트루더하고 똑같죠.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로드 옵션 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옵션 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리퀘스트 엔진 쪽에 이렇게 넘버 오브 스레드라고 있죠. 넘버 오브 스레드 있는데 요 넘버 오브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여기에서는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요게 1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기능은 있으되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인트루더가 기능은 있으되 그거를 활용을 실무에서 활용하려면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거의 사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작은 그런 패턴이지 않는 이상. 근데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일부 여러분들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일부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히 속도 차이나 아니면 이제 패턴들이 많아지면은 사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넘버 값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어떤 반응이 없을 때 그것들 멈추는 거나 그런 것들 자세하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심플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퍼징 리스트라고 이게 퍼징 리스트는 뭐냐면은 구글에서 아마 퍼징 리스트라고 이렇게 쳐보시면은 나옵니다. 예, 퍼징 리스트라고 치면은 이쪽에서 이제 다양한 버플 스위터 인트루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 인트루더 페이로드라고 해서 이러한 퍼징 리스트에 관련된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져와서 여기서 로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로드를 해서 파일을 가져오다가 리스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저네임 같은 경우에도 유저네임으로 사용할 만한 뭐 어드민과 포함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없으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만한 것들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스워드 쪽에다가도 또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 패스워드라고 하시면은 여기도 이제 뭐 패스워드 아니면은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답이 이제 패스워드라는 것이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패스워드라고 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러면 두 개가 지금 현재 어둠이라고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있다라는 소리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리스트들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리스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퍼징 같은 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편한 거죠. 예, 편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그 페이로드 카운터가 3000개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현재 8000개입니다 이게 작은 리스트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8000개고 이게 3000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 교차로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따지면은 무려 3천만 개 정도의 카운터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저 3천만 개를 돌리려면은 스레드 하나로 돌리면 어때요? 엄청 안 돌아가죠. 사실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스레드 기본적으로 5개 아니면 여러분들이 10개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나 많이 돌리면은 네트워크 쪽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만 하고 그 정도 속도도 어느 정도인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속도들을 점검을 할 수 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전 커뮤니티 버전 영상을 보시면 그 속도 체계가 확 좀 날 겁니다. 보세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죠. 예전에는 요거 스레드 하나일 때는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속도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죠. 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지를 해보고 그러면은 스레드 10개 좀 부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요 가상 환경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레드 10개 정도는요. 예. 지금 현재 부하가 벌써 발생을 했네요. 예, 5개 정도 줘도 지금 현재 부하가 많이 발생을 아니죠? 예, 잠깐만. 프록시에서 잡은 것 같아요. 자, 부하가 발생 안 했죠? 이제 프록시를 껐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옵션 쪽에서 인트루더에서 다시 10개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속도가 더 훨씬 만큼은 아니어도, 예, 어느 정도 더 빠르죠? 지금 현재 빠르고요. 현재 이쪽에도 부하가 발생하는 거 보면은, 예, 지금 현재 로그인 펠펠펠 뜨면서 엄청난 메시지들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로그 부하가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현재 뜨고는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죠. 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숫자로 따지면은 뭐 얼마 안 걸리겠죠. 그래도 한 3천만 개 정도 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1시간 정도 이내에는 도달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 버전에서의 그러한 인트루더 기능들은 굉장히 막강해요. 사실 막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앱스캔이나 그런데 아쿠네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 퍼프스위터 프로 버전은 가격 대비에 굉장히 좋은 편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기타 기능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